어, 목소리가 진짜. 어? 아, 어쨌든. 어. 우와, 진짜 얼굴 대박. 50분 안에 여러분을 춤심추황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볼 곡은 이번에 컴백한 스트레이키즈의 케이스 143이라는 곡을 같이 해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누굴 가르치죠? 저 있잖아요. 과연 50분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춤심추황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K-POP 댄스 해볼까요? 이케 자, 스텝 1에 일단은 몸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N.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뭐 쉬운데요, 뭐? 나름? 어. 전 형이 이렇게 못 출 줄 몰랐어요. C5, N, 6 하고 왔다가 확 오른쪽으로 확. 아, 지금 팔꿈치 모양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 구독자분들. 아, 이래야 되구나. 오케이.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스텝 2를 해볼 거야. 일단 여기서 왼손에 이렇게 깨끗하게 세워주고, 오른손은 원. N 하면서, N.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듯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줄 거야. 아, 2에서 이렇게 짚고, 오른쪽을 봐줄 거야. 오케이. 3에서 이 세워냈던 왼손을 잡고 N에서 일자로 만들어줄 거야. 여기서 스텝이 빠지면 아쉽지. 이렇게 원래 일자로 있던 상태에서 왼쪽 앞꿈치를 고정해주고 오른쪽 뒤꿈치만 고정해서 하는 스텝인데, 일단 왼쪽 발을 먼저 하자면 왼쪽 발은 왼쪽 앞꿈치 고정하고 앞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오른발은 오른발 뒤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밖으로. 근데 이걸 동시에 해야 돼. 한 번만 다 설명해주면 안 돼? 어차피 이게 동작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느낌인데, 거의 여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만 넘어가줘야, 아, 허벅지에 힘을 빡 줘가지고. 맞아 맞아. 이걸 이제 손이랑 같이 한다 생각하면 느낌도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쉬우냐면, 손 네. 모양을 보면 이렇게 손가락 겹쳐져 있잖아.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최대한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가면서 손가락이 붙어든 상태로 가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 최대한 모으고서? 모으고서? 오, 조금씩 되고 있어. 왜 비웃어? 왜 잘하나 스스로가 잘라? 야,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나빠. 아, 오케이. 아, 상당히 스키즈 안무들이 좀 활동적이네요, 엄청. 스키즈는 춤을 거의 다 잘 추니까. 맞아. 여기서 왼발을 짚으면서 5. 나 왼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넣는 느낌으로. 아이솔레이션이란 이제 여기서 뭔가 몸이랑 그 부위가 분리된 느낌을 주는 기본기인데, 그 왼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6에 오른발 짚으면서 N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아, 다시 이렇게? 근데 이게 살짝 더 느낌이 들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이 앞 정수리가 U자를 그리면서 간다는 느낌으로 돌려주면 그냥 모감마예요, 모감마. 아니, 잘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스텝 3. 스텝 4를 빨리 배우고 연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스텝 4는 정말 이 앞에서 배웠던 안무들에 비해서 쉬워. 아, 진짜요? 오른쪽을 탁 치고 오는 느낌. 슉! 그 다음에 4. 아니, 뭐해? 4! 앞으로 보이게 하면 돼. 이렇게. 4. 이거 4. 하고 오케이. 치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했다가. 처음 이거였죠?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퉁. 퉁. 아, 뭐해? 아니, 저희 같은 춤할 모습. 아니. 갑시다. 오케이, 4. 튕기고. 그 다음 이거를 조준경에 생각하고 결론. I love. 유 하고 쏴. 오. 하면 안무는 끝입니다. 예. 구독자분들도 함께 같이 따라해보세요. 스텝 같은 게 어렵게 했는데 일단 좀 많이 도전해보고 이따가 제가
딱 24분 연습하고 바로 유튜브 쇼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즈 안무를 오늘 50분 동안 제가 진짜 배워봤는데 50분 좀 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저희 다음 2화 2화 있어요? 준비돼 있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자, 1, 4, 3 하고 끝낼까? 처음에 1, 4, 3 하고 끝낼까요? 오, 네? 네. 자, 하나, 둘, 셋. 1, 4, 3. 대박나자!